네, 안녕하십니까. 문성주입니다. 사실 방금 조금 전에 르네상스에 관련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찍는 김에 하나 더 찍자라고 생각에 오늘 또 하나 더 찍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안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선글라스 바꾼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르네상스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죠? 많은 예술가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아마 이 사람을 떠올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우리에게 보통 다빈치라고 말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이 이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빈치는요, DA, 즉, 다 빈치거든요. 빈치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입니다. 빈치의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빈치라는 것은 지역이죠. 빈치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 사람을 부를 때 다빈치보다는 레오나르도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많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빈치가 마치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다빈치라는 게 하나의 어떤 성이 돼버렸어요. 패밀리 네임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냥 다빈치라고도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더 정확한 것은 레오나르도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일단 이 이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 됐으니까 이제 얼굴, 생김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기 스스로를 그린 자화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젊었을 때의 모습도 작품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안드레아 델 베르키오라는 조각가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는 다 그랬으니까요. 이 베르키오의 다비드라는 이 조각상입니다. 이 다비드라는 조각상을 보시면 이 얼굴이 상당히 이쁘장한 소년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쁘장한 어떤 미소년 얼굴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조각의 모델이 바로 다빈치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런 주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 같은 케이스는 뭘로 가장 유명한 여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랄 거 자서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그 스티브 잡스 평전이 조금 더 맞겠죠. 스티브 잡스 평전을 쓴 사람으로 가장 유명하죠. 가장 대표적인 어떤 바이블이 될 정도의 어떤 스티브 잡스의 생애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한 1, 2년 됐지만 최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평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월터 아이작슨은 이 안드레아 데 베르키오의 이 다비드라는 조각상의 모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젊었을 적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로 몇 가지를 내놓게 되는데 그러한 증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특징이 뭐였죠? 미완성. 이 사람이 별로 완성을 잘못 시키거든요. 그때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밑그림만으로 남아있는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이죠. 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시면은요, 오른쪽 구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른쪽 구석을 보시면 요 어떻게 이게 좀잘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보이는데 이 그림이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어떠한 이미지죠. 그리고 이 그림과 지금 방금 보신 베르키오의 조각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약간 유사한 어떤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델로 했다라고 월터 아이작슨과 몇몇 어떤 미술사가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베르키오의 조각상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델을 했었냐 그러면 이 베르키오가 다비드를 조각했을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르키오 화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르키오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초의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르키오와 같이 합작한 그림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이죠. 이 도비아와 천사라는 이 그림은 베르키오가 1470년대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창기 거의 최초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 어떤 것들이 이 그림을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어떤 것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부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거의 못 찾습니다. 이거는 뭐 찾기가 참 힘든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이 도비아가
물고기를 들고 있고 그 천사 뒤편에 강아지가 이렇게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자세히 확대를 조금 해서 보시면요 상당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 발 밑에 있는 이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베르키오의 그림 표현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 두 개의 부분, 물고기와 강아지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라는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세례는 1472년부터 1475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먼저인지 도비아와 천사라는 그림이 먼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게 작업 하나 끝내고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 그리스도의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지금 왼쪽 구석에 보면 천사가 있죠. 천사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알아볼 수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인데 이 둘 중에 왼쪽에 있는 천사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 천사의 두 사람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이 표현했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 이 두 명을 보시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천사와 왼쪽에 있는 천사를 구분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요 일단 윤곽선이 조금 뚜렷합니다. 윤곽선이 좀 뚜렷해서 목주름이나 이런 턱 부분이나 이런 것이요 선은 윤곽선 자체가 보일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천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천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상당히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윤곽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무척 안 좋아합니다. 자신의 메모라고 말을 해야겠죠. 회화론의 회화에 관련된 메모, 회화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회화론 그 회화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메모에서 보시면 선명하고 투박한 선으로 형태의 윤곽선을 그리는 대신에 그것을 상당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우리말로 치면 뭐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색감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욱 뛰어난 어떤 예술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그 이게 그 캔버스라고 한다면 손으로 이렇게 약간 손가락으로 문댑니다. 문댄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비비죠. 비벼서 그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하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문이 찍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네브라 데 벤치의 초상이라는 이 작품이 그러한 작품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문이 어디 찍혀있냐 그러면 그냥 보시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약간 그 뺨, 그 나무 있죠? 나무 있는 그 밑에 지금 그림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쭉쭉 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약간 뭔가 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표시된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문이 찍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림들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손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베르키오 공방에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베르키오의 다비드라는 이 상의 얼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소년 시절 젊었을 때 시절의 얼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년기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노년 자화상 있죠. 그 얼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이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베르키오 화실에서 지내다가 이 그림을 그 그리스도의 새라는 그림을 베르키오와 같이 그리자 베르키오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 내 제자가 자기보다 더 잘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키오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제 조각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뭐 무한의 압박이랄까요?
독립해라 라고 이렇게 조금 19살 되면 원래 그때 당시에는 독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아틀리에에서 독립해라 라는 어떤 압박 아닌 압박을 주기도 했었었죠.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좀 약간 얌체같이 독립해서 자신만의 화방과 아틀리에를 차리기보다는 베르키오 화실에서 있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금 독특한 성격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베르키오 화실이 약간 그러한 조금 인간적인 어떠한 관계들이 좀 좋았던 화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기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더욱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더욱더 많은 작업을 잘 못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서 보신 그 동방박사의 경배 그림도 그렇지만 완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잘 못 받게 되니까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어떤 시작은 이렇게 베르키오 화실에서 시작이 되고 그 흔적이 베르키오의 다비드라는 조각상과 그리고 그 조각상의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보셨던 조금 전에 보셨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독립이라는 개념보다는 베르키오 화실에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받은 의뢰가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작품, 바로 수태고지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수태고지라는 작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 영상을 잠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진다는 말이 많아서 조금 잠시 끊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수태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